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빌리. 춤을 출때 어떤 기분이 들지? One of the main things for me that sets the show apart is that the lead role is a 12 or 13 year old boy who has to have extraordinary skills and talent to do the role. And the process of finding those performers sets it apart. I can't think of another musical that requires so much from its lead performer, whether that's an adult or a child. Billy's only off stage for maybe 10 or 15 minutes in the whole show, and the amount he has to do is absolutely incredible. So the fact that the audience are actually seeing a real life Billy Elliot in front of them, I think is something incredibly special. Personality. We're looking for boys that have a fight about them, you know. The audition process itself takes a year altogether, and over the course of that year we get to know these boys, and I think that that's really, really important. So it's not just about being a good dancer, but it's about having that fight, having that desire to learn, that desire to improve. I'm looking for movement, dance, athletic ability. The Billies have to be incredible dancers, not necessarily when they audition, but obviously for the show. And they have to be acrobats, they have to tap, they have to do ballet, contemporary, jazz, everything. So I'm looking for that natural ability to move their body, and also an ability to connect their thoughts to their body so that they're able to tell the story.좀 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상을 트레이닝을 하고 빌리를 찾는 과정 또한 거의 빌리를 안 하고 있는 공연 내내도 저희 컴퍼니에서는 계속 빌리를 찾아 다니고 있거든요. 한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 시즌 올라가기까지 한 2, 3년 동안은 빌리에 걸맞는 아이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발레 쪽에서 봤을 때는 코디네이션,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 그들이 무대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어야지만 보는 사람도 즐겁고 하는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도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이들이 즐기고, 근데 얘네 애들이 왜 여기로 왔는지, 오디션장에 왔는지 다 물어보면은, 이 네 명을 다 물어보면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대요. 댄스 쪽에서는 이제 리듬감, 일단 가장 크게 중요한 건 리듬감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집중력, 얼마만큼 애들이 집중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집중력이 없으면은 나중엔 결국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일주일간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애들이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얘네들이 가지고 가는지,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있어요. 2시 시작해서, 2시 반이나 시작해서 저희는 9시에 끝났는데, 그 사이사이에 애들이 발레도 있고 탭도 있고 아크로도 있고 현대무용도 있습니다. 필라테스도 있고 극기훈련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화하기엔 되게 힘든 스케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배분해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발레는 누구는 4회, 누구는 3회, 누구 탭은 뭐 누구는 4회, 누구는 3회, 이렇게 해서 애들의 장단점을 가려서 저희끼리 많은 얘기를 해요. 얘는 뭐가 더 필요하고 이 친구는 뭐가 더 필요해서 저희도 올리를 했고요.
다른 선생님도 올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첫날 하루를 딱 하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아 얘는 지금 어떠한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재료를 좀 얹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뭔가를 이렇게 딱 완성을 시켜야지가 아니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됐으면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씩 더 이런 식으로 재료를 조금 더 첨가하는 듯한 느낌. 우리 빌리 엘리엇 공연을 보면 어린 빌리들이 발레 동작에서 회전을 하는 동작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회전이라는 동작은 발레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동작들인데 처음에는 제대로 한 발로 서 있기를 연습을 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아이들도 빨리 돌고 싶어 하지만 이게 돌고 싶다고 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고 두 바퀴가 돌아가고 거의 빌리스쿨 마지막쯤에는 바퀴수를 제한을 두지 않는데 어떤 빌리 후보생이 어느 날 네 바퀴가 성인들도 네 바퀴 돌기는 힘들거든요. 한 다리로 돈다는 게. 근데 그걸 성공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진짜 이게 지금도 닭살이 돋는데 소름이 이렇게 끼치면서 아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을 했구나. 저희가 지금 이 뽑은 네 명 들은 전 다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주현준이란 친구는 몸이 되게 이쁜 발과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서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도 쟤는 꼭 데려가고 싶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현준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발랄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너무 좋았고 또 강혁이 같은 경우는 발레를 조금 배웠던 친구라 발레도 잘하지만 탭도 잘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건 강혁의 연기라고 그럴까요? 너무 많이 늘었고 되게 재밌어해요 강혁이가. 그래서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도 마지막 때 오디션 봤을 때 강혁이한테 엄마가 지원해서 오디션 봤니?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라고는 게 강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커서도 훌륭한 무용수가 되지 않을까요? 우진 빌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습 과정 때부터 한 번도 이렇게 처져 있거나 본인의 하고 있는 걸 확신을 가지고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대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강인하면서 빌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친구다. 시윤이는 그가 갖고 있는 지구력과 그리고 집중력은 이루 말을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그가 발레를 배운 적도 없고 탭을 배운 적도 없지만 지금은 그 모든 부분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그 의지의 소년이다. 네, I suppos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The show, it feels like a family, so it has to be a supportive environment. You know, the kids have to feel completely supported, they have to feel safe, they have to feel comfortable in what they're doing, because it is enormous what they're doing. And so I think a really important thing is we try not to create competition between the boys. Mm. You know, it's about them supporting each other, it's about them being brothers and looking after each other. So I think that's why we don't want to kind of push them as individuals. We say kind of, you're all Billy Elliot, you're all doing something amazing. It's not about who's the first person to go on or anything like that. It's about what they're all doing collectively. 실제로 슬럼프가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그치기보다는 아이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면서 그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면 핸드폰 게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랑 편하게. 그러다가 10분 정도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서슴없이 조금씩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공유를 해서 지금 이 친구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얘를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추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트레이닝을 좀 더.
연습은 관객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몰입한다 해도 똑같은 걸 10번 이상 반복하면 쉬고 싶거든요. 아이들은 뭐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 계속 수십 번 반복하는 걸 보면서 와, 좋아서 하지 않으면 저런 에너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고, 무엇보다 그 자신들이 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직 아이들이다 보니까 다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순간순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조금 선배로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인들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고 저도 좀 느꼈던 게, 올라가서 그냥 재밌게 놀고 온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공연에 자기가 빌리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뭔가에 하나의 실수를 하면 이 많은 배우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생각들이 있어요. 애들이 테크 리허설이라고 하면 그냥 잠깐 자리 맞추고 이게 아니고 그 순간만큼도, 짧은 순간만큼도 최고의 에너지로 다 쏟아내고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그 누구 못지않은 성인들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객석의 관객들이 빌리가 숨 쉴 때마다 함께 숨 쉬고, 빌리가 아파할 때마다 아파하고, 그 아이의 꿈이 이룰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아이들은 그동안에 흘린 땀과 노력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느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고, 제가 빌리의 재능을 발견해서 로얄 발레 스쿨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빌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객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희망을 좀, 꿈을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인 빌리 역을 맡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행운과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타이틀은 아마 영원히 따라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공연이 올라가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계속 달려야 하고, 이 공연 마무리할 때까지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봤던 모든 걸 잊지 않고 조금 더 성장된 모습이 다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빌리 엘리엇에 나오는 대사인데, 윌킨슨 선생님이 딱 그 대사를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넌 정말 앵하게 특별한 놈이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애들을 볼 때마다 전 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꺼져. 팔. 다리 쓰삼아서 쪽 깁어서. 풀 플랫. 트레이시 아킨스, 너 팔 좀 치워라. 업. 그렇게 처먹상한 걸어서 집에 못 간다. 세컨. 너도 니네 엄마처럼 되고 싶니? 선생님 열쇠요. 뭐야 넌? 빌리요. 빌리 엘리엇. 어머나 반가워라. 난 그 유명한 안나 파블로바야. 내가 네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봤겠니? 켈레 깁슨, 도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선생님 근데 우리 엄마가요. 니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상관없어. 슈즈 가져와야지. 발을 쭉 길게 뻗어. 잘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얘들아 중요한 건 빛나는 실력을 감춰서는 절대로 안 돼. 아무리 뚱뚱해도. 알겠니 트레이시.
박수를 받을 거야. 너도 수잔박스 빛나기만 한다면 잘돼. 잘했어 얘들아. 예술의 힘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바꾸는 거야. 실력 따위 잊어. 어이 거기라. 스타일만 집중. 멋진 척하면 멋져지는 무대 의자. 자 얘들아 이제 메인곡 준비해보자. 연습할 시간이 7달 반밖에 안 남았어. 제발 집중 좀 해. 너희가 틀리든 작든 괜찮아. 네 외모가 좀 딸려도 그렇게 춤을 못 춰도 그냥 빛나기만 하면 돼. 채채 잘게 꼬여서 괜찮아. 언젠간 다 풀릴 거야. 자 입꼬리 올리고 그냥 빛나기만 하면 돼. 눈부시게 화려하게 에너지는 주게. 선생님 글쎄요. 서리면 다 끝장날 거. 네 모든 걸 다 바쳤어. 사람들을 올려봐. 멋진 인생 보여줘봐. 눈부시게 화려하게 에이 샤이. 너 낄 거면 끼고 아니 꺼져. 지질한 백수라도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아. 머리에 똥만 찼어도 그냥 빛나기만 하면 돼. 데뷔디 하이라이트! 한번 뜨면 뭐 어때? 좀 티가 좀 흘러도 엄마! 네 작은 심장 터져도 그냥 빛나기만 하면 돼. 눈부시게 화려하게 에너지 넘치게 망설이면 다 끝장날걸. 네 모든 걸 다 바쳤어. 사람들 홀려봐. 미친 인생 보여줘봐. 눈부시게 화려하게 에이샤. 저기요 어디 가시나 봐요. 집이요. 아이 그건 안 되지. 춤은 시작도 안 했잖아. 이게 춤이라고요? 왜 하고 싶으면서 같이 해? 어, 됐어요. 이거 딱 봐도 구려요. 네 징징대는 그 소리 난 신경도 안 써. Come on boy 별거 아니야. 그냥 해보면 돼. 보고 부탁해 브라스 YTC. 자 얘들아 부채질로 숨자. 뭐 들어요? 야 뚱뚱이 돼서 웃고 있어. 반뚝임을 보여줘봐. 아 우린 모두 다 빡가게 다들 번쩍 눈뜨게 사람들 놀고 있을 때 막 치고 들어가서 짜릿한 본격 보여줘. 눈부시게 화려하게 아이샤.
또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일걸. Only baby! 문제 없어 너를 표현해봐. 호우, 네 모습 그대로다. 너도 같이 치마를 입으면 뭐가 겁이 나나. 불타지 한눈과 뭐라 하나. 새로운 패션 시작해봐. 남들과 다른 풍경. 어깨 좀 흔들어 빌리. 그만 좀 해. 치마를 걸쳐 와우 너를 다 표현해봐. 오예 yeah! 사람들 시선 신경쓰지마. 쓸데없는 걱정 지워지워. 새로운 패션 시작해봐. 빌리 노래를 불러봐. 우! 남들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자유를 위하여. 언니 가자. 춤을 추고 싶으면 춤춰. 되고 싶으면 되고. 남들과 같은 옷 입는데도 괜찮아. What is this? 이상한 게 아니야. 어렵지 않아. 그냥 해봐. 재밌잖아. 관심 없어 따분한 너희들. 너희도 관심 좀 꺼. 춤을 추고 싶으면 춤춰. Shake shake. 광고 되고 싶으면 난 죽었어! 갈게요 브레스웨이트 씨. And 5, 6, 7, 8. 이 팔레만도 못한 놈들 망할 청놈들 그 뒷구녕을 뻥
뭉쳐줄게 무식한 놈들 아 무서워 아 두려워 저 험한 말투마 다 싹 다 날려주겠어 잘나신 내